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제 참 이 채용 비리 때문에 지금 어려운 상황에 도달해 있는데, 되게 이제 채용 비리와 관련된 그런 보도를 쭉 보다 보면은 민심이 되게 이제 어디까지 확장되는 거 하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한 소위 선거범죄,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가지고 선거 사기를 저지른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말끔하게 정리를 하고 반드시 넘어가야 된다. 그런 의견들이 완전 다수의 의견은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과거에 비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사전투표 조작, 부정선거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 그러니까 대부분 분들은 그냥 선관위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부분들은 다 동의를 하시는 것. 그런데 이제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한 해결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국민들의 그런 갈급함에 맞추어서 제대로 해결해 나갈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유보적이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동조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고, 그것이 이제 그동안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선거 사기 문제를 밝히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결과물들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한번 이 보시죠. 이 사람들이 이제 부정선거를 어떻게 저질렀는지란 부분들은, 여러분이 이제 가장 선거에서 중요한 것은 당선자와 낙선자를 구분하는 그런 기준이자 잣대인 후보가 받은 득표수입니다. 100표를 받았냐 150표를 받았냐에 따라 가지고 당락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료는 독점적으로 누가 제공하는가 하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합니다. 그 후보가 받은 득표수가 조작이 됐다는 것은 곧바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여과 없이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범죄 집단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범죄를 지속적으로 저질러 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 도표는 한 분이 작성을 해가 보내주신 건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평균값이 사전투표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의 전국 평균값이 -0.3%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새누리당이었을 겁니다. 지금 국힘의 전신이, 이게 +0.4%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선거들 가운데서 2016년 선거만 정상 선거입니다.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2017년 문재인이 당선되던 대통령 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이,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7.1%가 아니고 -7, 이게 보시기 사전 빼기 당, 예, +7.1%. 그 다음에 미래통합당이 마이너스, 이때 자유한국당이죠. 자유한국당이 -5.1%입니다. 여러분, 이 19대 대통령 선거 같으면은 표본수가 수천만 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차 범위를 크게 벗어나는 이렇게 7.1, -5.1 같은 경우는 거의 뭐죠? 100% 사전투표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집어넣어줘가지고 플러스표를 크게 만들고 이걸 빼앗아가지고 마이너스 값이 크게 나온 겁니다.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가 사전투표 조작이 본격화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이 2018년 보시기 바랍니다. 2018년, 이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시도의회 강력의원 선거입니다. 도의원 선거. 여기서도 더불어민주당은 +5.1%,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은 -4.9%입니다. 100%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광역의회 선거까지 다 조작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2020년도 4.15 총선 가장 화끈하게 이름들 조작했던 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8.9%, 미래통합당이 -7.9%입니다. 여기 사전을 쑤셔 넣어주고
그럼 플러스가 확 커지죠. 이걸 빼앗게 되면 마이너스 값이 확 커지게 되는 겁니다. 2022년 선거입니다. 6월 1일 박찬진과 노태학이 이끌었던 선거입니다. 여러분 이 선거에서 성한 선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선거에서 보시게 되면은 광역의회 의원 비례대표 선거 플러스 2.6 마이너스 2.3 구시군의회 의원 선거 플러스 2.4 마이너스 2.4 구시군의장 선거 플러스 4.9 마이너스 4.9 국회의원 선거 보궐선거입니다. 플러스 5.6 마이너스 5.6 기초의원 비례대표 선거 플러스 5.1 마이너스 5.5 시도의회 의원 선거 플러스 4.1 마이너스 4.6 시도지사 선거 플러스 6.1 마이너스 6.1 모두 다 선거를 다 조작한 겁니다. 이 2022년 6월 1일은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을 잡고 한 달 만에 실시된 선거인데도 모든 선거를 다 조작을 한 겁니다. 눈치를 보면서 좀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값이 좀 작은 겁니다. 여기 대통령 선거는 이거는 틀린 것 같습니다. 분석이. 대통령 선거는 이렇게 작은 값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틀린 분석은 2020년 3구 대통령 선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가 제야 전문가가 분석한 것이 아니고 한 여러분들 시청자분이 분석해서 보내준 이 자료를 보더라도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선거관리위원회가 무슨 짓을 해왔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부터 마음껏 조작을 한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해가지고 권력을 만들어가지고 나누어 가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 고등수학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 사전투표를 더해 주느냐 빼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 이걸 하나하나 들어가게 되면 더 상세하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2020년도 4.15 총선 당시에 마포구을 정청래 후보하고 김성동 후보가 붙었던 선거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김성동은 또 마이너스 값이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마이너스 11% 최소 최대 마이너스 16% 정청래는 플러스 12% 플러스 16%입니다. 표를 훔쳐가지고 넘겨줬기 때문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값이 나오는 겁니다. 한 군데에서도 미래통합당 후보는 사전투표에 승리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거를 더 상세하게 나가게 되면은 그냥 이렇게 그냥 동별로 동에서 몇 표를 훔쳤는가에 다 나오는 거죠. 이게 박주민 의원이니까 아마 은평구 국회의원일 겁니다. 박주민과 홍인전이 붙었네요. 홍인정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100장당 35장을 훔쳐가지고 5760표를 훔쳤네요. 5760표를 어디서 훔쳤는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거소선상에서 30표 훔쳤고 우편투표에서 1255표 훔쳤고 국외부재자투표에서 23표 훔쳤고 녹번동 관내사전투표에서 616표 훔쳤고 응암제1동 관내사전투표에서 483표 훔쳤고 응암제2동에서 394표 관내사전투표 훔쳤고 응암제3동에서 542표 훔쳤고 여러분들 이 표를 가지고 선관위 발표된 자료가 만들어진 거지 않습니까? 이 표만큼 박주민 후보는 표를 더해줬고 홍민정 후보는 표를 빼준 거죠. 투표자 수에는 전혀 변함이 없기 때문에 표시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선관위 발표된 자료에서 조작된 표를 가지고 더하기 빼기를 하게 되면 진짜 득표수가 이렇게 노란색 칠한 것처럼 나오는 거죠. 숫자를 만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뭐 변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둑놈들 시리즈가 나와가지고 너희들 도둑놈들이지. 야 이 도둑놈들아 이 범죄 집단인 놈들아 이렇게 해도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냥 말로 하면은 뭐 그냥 변명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표를 도둑질한 걸 다 여러분들 밝혔으니까 이 책에서 낱낱이 밝혔거든요. 4.15 총선의 도둑질을 어떻게 했는지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어떻게 했는지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했는지 이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도둑질한 것이.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들 뭐 그렇게 그냥 도둑놈들아 이렇게 해도 말 못하는 겁니다. 야 이 범죄 집단아 이렇게 해도 말 못하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들 지금 5월 30일에 선을 보였던 이 도둑놈들 5건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는 노태학
그리고 박찬진이 진두지휘했던 선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노태학과 박찬진이 답해야 될 일이고 답하지 못하면 그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연금 받고 잘 살 생각하면 안 됩니다. 권순일도 마찬가지고 노정희도 마찬가지고 노정희는 3구 대통령 선거 권순일은 이런 어디 책임져 4.15 이런 총선 노태학은 이런 어디 책임져야 됩니까?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 2023년 4월 5일 보궐선거 그래도 못 물러나겠다. 한번 봅시다. 안 물러나는지. 대법관들이 그렇게 썩어가지고 대한민국 참 저것들을 위해 가지고 세금을 내야 되는지. 자 여러분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